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와의 끝내주는 한판.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뽀샵질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 추미애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한 것이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드러나자 이 녹취록을 본 사람들이 한동훈 짱이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한테 밀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경선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녹취록 공개한 거다 보셨죠?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녹취록 공개한 거 제가 글로 해놓으면 안 읽으실까 봐 제가 음성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셔도 그 안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대신에 추미애 이런 말은 무검처리 되어 있습니다.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하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덩인데. 나중에 알아봤자 소용없죠. 먼저 알아야 로또를 사죠. 그 번호 딱 찍어가지고. 당연히 알 권리에 대한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추미애를 정통으로 공격해버립니다. 아, 추미애 뭐라 그럴지 굉장히 재밌네요. 한동훈 검사장이 아주 녹취록을 가지고 추미애를 MBC 보도와 함께 이른바 검언유착, 새로운 검언유착, 진짜 검언유착이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에 휘말린 한동훈 검사장. 기자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사석이라고는 하지만 추미애가 그래도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녹취록에 바로 들어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이거 완전 사이다다 이래 된 거예요. 당시에는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뱉은 한동훈 검사장의 소신 발언이 온라인 안에서 한동훈 사이다 발언 등의 이름으로 회자가 되면서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 녹취록 대화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올해 2월 13일 부산 고검에서 만나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추미애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를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부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녹취는 이동재 기자가 했죠. 했는데 MBC가 어제 이 대화의 한 토막을 싹 잘라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른바 검언유착 관점에서 발췌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국민을 얼르고 뺨치고 거짓말을 또한 거죠. 그러자 이동재 기자가 아예 막 좋다. 기자 측에서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다 까버렸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이례적으로 강요 미수 혐의에 따라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는 맨날 만나죠. 변호사는 이제 구속돼 있더라도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이동재 기자하고 상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까자 이래 된 거예요. 까면 한동훈 검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했을 텐데 아마 한동훈 검사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되고 갔겠죠. 전혀 모르게 뭐 혼자 일방적으로 내지르진 않았겠죠. 이 대화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거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맡겠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추미애 잘 들으세요. 추미애 잘 들어요. 지금까지 맨날 내질러 놓고 밑에 사람들 그거 찾아다니라고 정신없고 그거 팔로우 하느라고 정신없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자 이동재가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분리 관련 자료 찾는다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이 일단 질러놓고 미국 거 찾아라, 일본 거 찾아라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사실 그때요, 미국 거, 일본 거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게 미국 것도 찾아보고 일본 것도 찾아보고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때 망신을 당했잖아요. 하여튼 이 녹취록 대화로 다시 돌아가면 한동훈 검사가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마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하면서 뭐 욕설이 좀 나오고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아이 시원해. 완전 사이다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그걸 하지 마라 그래. 추미애가 뭔데. 소위 검언 유착 보도의 핵심이었던 유시민 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한동훈 검사장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 녹취록 검토해 보셨으면 아시죠. 다 제가 공개해 놨잖아요. 요 앞전 영상이 그거예요. 전문을 다 워딩을 다 낭독까지 했습니다. 이러자 이동재 기자가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저거 언제 저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하고 답한 뒤에는 유시민을 더 이상 언급도 안 합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서는 한동훈 사이다 발언,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겠네 등등의 지지글이 왕창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한동훈 검사가 막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기자 앞에서 추미애를 아주 등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추미애가 이제 완전히 여기 찍혀가지고 오늘 또 열을 풀풀 무리해서 김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들어보고. 자, 추미애가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한테 완전히 맞아가지고 눈이 이만큼 부었습니다. 눈이 이만큼 부으면 눈 떠도 눈 앞이 잘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판단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 배심 있네요. 어쩌면은 윤석열 검사를 대신해서 한동훈 검사가 대리전쟁을 치러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머리도 아픈데 한동훈 검사가 대신 나와서 전쟁을 쳐주면 좋지 뭐. 이러자 이런 판에 진중근이 또 났습니다. 나서가지고 진중근 이거 분명한 좌파지만 인용할 건 인용해 먹어야 돼요. 정말 재밌거든요. 이 사람 말을 아주 말솜씨 있게 꾸려나갑니다. 채널 A 기자의 취재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KBS와 MBC가 정치적 이유에서 사안을 무리하게 검언 유착으로 몰고 가다가 역으로 권언 유착의 꼬리를 밟힌 셈이라면서 KBS와 MBC는 취재원이 누군지 밝혀라. 자, MBC는 어제 보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검찰 측 이걸 몇 번 말했어요. 검찰 측. 그럼 검찰에서도 흘러 나온 거지 뭐 어때. 취재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 검찰부터 지금 당장 구속돼야 될 판 아닙니까? 이거 뭐 정해진 순서인데. 진중근은 공개된 녹취록 다 읽어봤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저도 읽고 저는 이걸 전부 다 원문을 다 올리면서 기계음으로 편집까지 해가 올렸습니다. 한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을 민생사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요약 설명합니다. 이렇게 요약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민생사안이야 그게 우선이야. 유시민 걔한테는 관심도 없어. 걔 정신도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은 개털이고 XS인데 뭐 제가 유추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위상이 털보만도 못하잖아. 털보 저기 이것도 제가 유추하는 거지만 김우준이보다 못하잖아. 재발이 저려 강연료 지가 먼저 불어대니까 뭐 잘 뒤져봐. 그런 건 해볼만 한 거니까 혹시 알아 하나 건질지 나 시간 없어 갈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확실한 감이 잡히시죠?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유시민을 잡으러 공모했다는 근거로 영장에 썼으니 대검에서 이게 왜 문제야? 라는 반응을 보일만 했던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있죠. 그러면서 누군가 악마의 편집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면서 언론 동원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누가 했다고 유추할 수 있느냐? 뭐 최강욱, 강희성 뭐 그런 조들이겠죠. 진중근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놓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을 내주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라고 이상하게 이 법전에 없는 이야기를 쓰는 것 이유도 알겠다. 영장을 내주려니 근거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판사가 거기에다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중근이가. 자 여기서 보면 정치적 명분 갖다 붙였죠. 그럼 정치판사, 정치적 재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판사가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진중근은 18일에도 KBS, MBC 보도에 대해서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의 경우에서는 KBS에서 이미 오보를 인정하고 거짓말이지 오보가 아니고 그죠?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시점에서 거짓을 했다.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을 보면 역시 MBC다. 이건 충성파가 아니라 지나친 그죠? 이들에게 영장 범죄 사실을 흘린 게 과연 누구일까? 누굴까? 현직 검사겠죠. 그 우리 이성윤 있겠죠. 이성윤은 주미에 있고 이렇게 줄줄이 다 걸린다 얘기죠.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창작을 해낸 피해 사실이 악마의 편집을 해낸 피해 사실이 대한민국 대표 방송사들을 통해서 공표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에서 산을 무리하게 금은 유착으로 몰고 가다가 역으로 권은 유착의 꼬리를 밟힌 셈인데 KBS, MBC는 이재원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밝혀라. 이 사람들 정말 무슨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무슨 사람들이죠. 자, 지금 녹취록을 다 보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 삼성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대화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삼성 프로포폴도 거기 나오잖아요. 와장창 다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 완전히 사이다 발언했고 진중근이까지 나서서 가세해서 추미애와 이성윤을 아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지금 누가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입 각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